048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PK입니다. NPK는 동사는 1987년 3월 설립되었으며 종속회사와 함께 컴파운드 및 마스터 배치를 생산하는 합성수지 사업 부문과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 사업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수지 사업 부문은 국내 및 해외 유화사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컴파운드 산업은 전방 산업의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일반적인 석유화학 산업의 사이클은 7, 8년 정도이며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GDP 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플라스틱 착색제 및 플라스틱 한차 성형 물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부는 현재 합성수지 사업 및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로 나뉘어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컴파운드 및 마스터 배치, 스키드 플레이트, 100PNL, 드림 브레이스 등이 있으며 LG화학, 펜케미칼, 대우일렉트로닉스, 한국GM 등의 공급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플라스틱 착색 제조사인 중산 NPK 신재료 유한공사를 두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체인 주 재원테크는 2020년 2월 사업부진으로 해산을 결정하였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컴파운드와 마스터 배치의 내수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제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아시아향 수출이 감소한 바 전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중단 영업이익 발생에도 법인세 부담 확대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컴파운드, 마스터 배치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컴파운드의 적용 범위 확대, 중국 등 아시아향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6일 9시 31분 기준 장중 NPK의 시가총액은 33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NPK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95위입니다. NPK의 상장 주식수는 1872만 3923주입니다. NPK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PK의 퍼은 592.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5배, 23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24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 원, 20억 원, 15억 원입니다. NPK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5번지 26%이고 유보율은 350.7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1.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7-0.5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42.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80 - 0.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PK의 2023년 7월 26일 9시 3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77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26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5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